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한혜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혜종 본부장님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루이지애나 주립대학 박사 후 연구원을 거치시고 교육부 교육과정 컨설팅위원,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 환경부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위원, 한국교육과정학회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혜정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발표는 사실 그 초대장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 과학기술계의 역할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뒷부분에 과학기술계의 역할 전망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웠고요. 지금 차기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계에서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어디까지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주시고 향후 종합 토론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아마도 너무 큰 얘기 앞부분에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좀 교육과정 전공자 가 아니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아주 작은 세부적인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떤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의미 있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기 교육과정 개정 관련 연구 현황인데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단 그 차기 교육과정 개정 관련해서 연구가 어떤 것이 진행되었나, 특히 저희 카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에게 어떤 연구거리를 굉장히 많이 주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개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도입을 했기 때문에 변화를 주었고 그 변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또 다양한 어떤 불완전한 점들 이런 것들을 남겼기 때문에 그 후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짜 무수히 많은 그런 연구들, 논문들이 쏟아졌고요. 저희 평가원이나 교육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 카이스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된 이후에 2016년, 17년 동안은 그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적용 방안, 저희가 국책 연구 기관이다 보니까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을 했고요. 개선에 대한 연구는 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어떤 문서 체제라든지 아니면은 교육 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교육과정 대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교육과정 구성 방안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저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불완전한 그런 점들이 많이 노정이 되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역량이라든지 기능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성취 기준의 개발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제 비교 연구로서 수학, 과학, 사회, 그다음에 국어, 영어에 관한 그런 국제 비교 연구, 즉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간다고 했을 때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연구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이제 고교학점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고교학점제에 관한 여러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함과 동시에 학점제 도입을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재구조화 되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연구도 수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2월 17일 날 고교학점제 종합추진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8년부터 20년까지 저희 카이스트에서 이런 연구를 수행했고요. 교육과정과 이제 개정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구는 작년 교육부 정책 기초연구로서 1차로 발주된 이 다섯 가지 연구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교육과정 구성방안 연구, 초중학교 교육과정 구성방안 연구,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방안 연구,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연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인데요. 총론의 방향은 바로 미래형 교육과정 구성 방향 연구. 여기서 나온 것이 가장 최근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작년에 수행하였던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연구, 여기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3차로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13개의 교육부 정책 기초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초에 아마 완료가 될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교과별로 지금 다 있고, 교과교육과정 개발 방향으로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별 주제중심 교육과정 구성방안 연구, 여기에서 좀 약간 구체화된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총론의 개정 방향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홍원표 교수님 등이 수행한 미래형 교육과정 구성방안 연구의 연구 결과이고요. 제가 이분께 허락을 받고 오늘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은 저희 카이스에서 수행한 이 두 가지 과제의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총론의 개정 방향입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과정 구성방안 연구에서는 이분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 뭐 델파이 조사, 다양한 포럼, 뭐 전문가 협의회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미래 교육과정의 방향을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구분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 비전, 그 다음에 미래 학교의 모습, 교육과정 수업 학교 문화 지원체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미래 교육과정에 적합한 인간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개정의 중점, 교수학습 및 평가의 개선 방향이 뭔지, 그 다음에 교과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근데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이 저희 카이스에서 연구했던 교과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학교급별로 그렇다면 교육과정 개정은 무엇을 중점을 두어야 되느냐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구분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교육의 비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섯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앞에 두고 있는 것이 학생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중시하는 교육이다. 이것은 현재 이제 국제적으로도 OECD Education 2030에서도 well-being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도 사회 정서적 역량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추세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소양과 학업 능력의 바탕 위에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주는 교육, 그 다음에 교육 격차 해소하고 공정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 그 다음에 민주시민 양성,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적 가치와 기술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상당히 기술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기술의 발전에 뒤처지지 않는 교육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가치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여섯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전 속에서 미래 학교의 모습은 교육과정의 측면에서는 많이 얘기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맞춤형이라면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된 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주제 탐구라든지 문제 해결 중심의 뭔가 분과 학문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 융복합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학교의 비전, 학교와 지역사회 어떤 특색이 반영된 교육과정, 그렇게 하려면 교사, 현장 교사의 어떤 자율성이 존중되는 교육과정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학교급 간 연계성을 강조해왔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더욱더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지금 연계가 지금 심각한데요. 그래서 뭐 해야 되고, 초중학교는 공통교육과정이니까 당연히 연계되어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학교 교육과정도 같이 개선이 돼서 연계가 강조되어야 되고, 당연히 이제 그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은 또 연계돼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까지만 얘기했지만 이제 제 다음에 발표하실 권호영 교수님께서는 아마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의 연계에 대해서 상세한 그런 방안들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도 역시 교육과정이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또 학생 중심의 어떤 수업, 그 다음에 학생의 특성과 다양성, 그것이 이제 뭐 성향이라든지 학습 성향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업 능력의 수준이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고려되는 그런 수업을 통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미래 사회에서는 소통과 협업이 중요한 어떤 키워드로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원격 교육, 원격 수업, 그 다음에 블렌디드 러닝 이런 것들이 강조되니까 당연히 그것이 우리가 코로나 19의 어떤 확산, 코로나 19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의 일반 수업에서 당연히 디지털 자료나 최신 매체를 활용한 그런 실감도 있는 그런 수업이 필요성은 계속 강조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격 기술을 활용해서 시 공간을 유연하게 넘나드는 수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문화도 여기와 연계해서 이런 교육과정과 수업의 어떤 지향하는 바와 연계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뭔가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그런 학교 문화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 뭐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포용적인 학교 문화, 다양성과 차이,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차이, 다르다는 걸 존중되는 그런 포용적 학교 문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발상과 도전이 권장되고 또 실패가 허용되는 학교 문화, 지금 우리의 학교 문화가 이런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전히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 문화 이러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이러한 방향으로 학교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학교 교사 선생님들께서 어떤 행정 업무라든지 어떤 수업과 학생 지도 이외의 업무로 인해서 좀 시간을 뺏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상담 체계, 그것이 진로 상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활 상담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디지털 기술과 연계된, 우리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하면 상당히 어떤 학습의 효과,
교수 학습의 효과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데요. 그런 학습 자료가 같이 개발되고 공유되는 그런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면 비대면 블렌드드 러닝의 어떤 디지털 학습 환경이 구축이 되고 모든 어떤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학교에서의 어떤 교실 그 네, 뭐 책상과 의자가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학교 공간이 아니라 그러면서 다양한 어떤 용도, 다양한 규모의 어떤 학교 공간을 구축해서 공간 자체가 학생들의 어떤 창의력을 아니면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구축되어야 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상인데 저희가 교육과정 총론에 사실 4개의 인간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표현이 다른데요. 일단 자기주도적인 사람, 도전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는 지금 현재 제시되어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고 이 연구에서는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인류 문명과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 하나를 추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개정에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그래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그 다음에 기초 학력의 바탕 위에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그래서 핵심 역량을 강조한다 그래서 지식 교육이라든지 학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기초 기본 학력 위에서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과 학년 학교급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육과정. 그래서 앞으로 미래 교육과정에서는 연계가 중요한 어떤 키워드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블렌드 러닝 수업이라든지 온라인 상호작용 그다음에 최신 기술 매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활용력을 길러주는 교육과정. 그래서 지금 다양한 항목별로 총론의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자꾸 반복되는 키워드가 아마 느껴지실 텐데요. 마지막에 꼭 기술과 과학에 대한 어떤 학습, 그다음에 활용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수 학습도 역시 학생들의 어떤 기초 소양과 학업 능력을 길러주는 교수 학습, 그 다음에 학습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뭔가 이렇게 몰입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수 학습이 강조되고요. 학생들의 도전 정신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교수 학습, 그 다음에 협력. 이게 또 강조되어야 되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격 기술을 활용해서 시 공간을 유연하게 넘나드는 교수 학습. 네, 다양한 매체와 디지털 학습자를 활용하는 교수학습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평가도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과정 중심 평가 그래서 배움과 성장의 과정에 중점을 두는 평가 뭔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이거를 변별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평가 방안 그런 것들은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런 방향의 평가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인데요. 이건 이제 뒤에 제가 또 다른 연구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표방하고 있는 게 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 그래서 총론의 핵심 역량 6개를 제시하고 각 교과의 교과 역량을 설정하게 함으로 해서 그 교육과정 내용들을 재구조화한 그런 방안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다양하게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결국 총론에 제시된 핵심 역량과 교과 역량 사이의 연계성이 부족해서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 교육과정에 교과 역량만 설정해 놨는데 그것이 그냥 선언적인 그런 상태로 너무 아무런 그 실질적인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과 역량과 교과 교육의 목표, 내용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그다음에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 과정을 간소화하자. 사실 2015 개정이 추구하는 바가 이것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교과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특성이 반영된 내용체계의 구성,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의 진술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되고, 또 블렌디드 러닝과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교수학습과 평가 방안 등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5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19 그 확산, 그 위기는 곧 기회인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에는 우리가 좀 약간 어색해하고 좀 주저했던 그런 블렌디드 러닝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학교 교육의 수업과 그런 평가 이런 부분에 들어온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요. 네, 학교급별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은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능력이라든지 기본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아무래도 어리니까 체험을 통한 전인적 학습,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소양 함양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학생 맞춤형으로 나아간다는 건 교육과정 자체가 유연하고 탄력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지금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등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 취지를 좀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되고, 그다음 현재 그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는 자유학기제도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활동들 우리 어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교과 간 연계를 통한 융복합 수업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어떤 선택 과목이 활성화될 텐데, 곧 중학교 단계에서도 과목 선택의 어떤 기회가 적절히 주어져야 된다. 지금 중학교에도 선택 과목이 있긴 하는데 고등학교의 어떤 선택 과목과 연계하에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이제 지금 이 연구가 마무리된 이후에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이 발표가 되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과목 여전히 살아 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브로드하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고등학교 졸업 요건이라든지, 근데 지금 현재 교과별 선택 과목 재구조화라든지 학점수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아마 본격적인 논의는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총론의 개정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막 반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차기 교육과정의 총론의 개정 방향에서 중요한 것은 몇 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학생 중심이고 학생 맞춤형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려면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소통과 협력의 능력이 강조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이어야 되고, 어떤 환경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다음 연계 통합이 강조된다. 그래서 유초 중고 대학의 연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 간 연계 통합, 그 다음에 교과와 교과 외 활동의 연계, 그 다음에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연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 기술이 앞으로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역할을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이런 공통적인 그런 키워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총론의 개정 방향이고요.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미래 교육과정 구성 방향에서 제시한 교과교육과정의 개정의 중점은 바로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요 연구에선 교과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연구에서는 이 각각의 방향에 대한 방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학력의 바탕 위에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그래서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역량교육은 교과교육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량교육과 교과교육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역량교육은 교과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역량의 목록을 통해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재설정해서, 그러니까 역량을 직접 가르치는 교육 내용의 수준의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역량은 목적이나 목표 수준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교과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아우르는 상위의 목적이 바로 핵심 역량이고, 핵심 역량은 삶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미래의 아이들이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능력을 몇 가지로 설정을 해서 교과 교육을 가르치는 동안에 어떤 그런 역량도 같이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고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교과를 그런 방향으로 가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교과를 좀 약간 폭넓게 삶과 연계해서 가르치면 역시 역량이 함양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각 교과마다 가르쳐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고 있는데 그거를 가르치면서 뭔가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삶과 연,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지식 중심이 아니라 어떤 탐구 능력이나 기능 이런 방향으로 같이 강조하면서 가르칠 때 핵심 역량이 가르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란 말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이런 표현이 싫다 그러면은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뭐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요. 아니면 역량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그 의미는 뭐냐면 학생들이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된 몇 가지 핵심 역량, 2015 교육과정에 의하면 이제 6개, 총론에 제시된 6개죠. 그거를 목적으로 삼아서 교과교육을 통하여 배운 능력이 삶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높이기 위해서 교육 내용을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교육과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핵심 역량 함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구조화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15 개정에서 우리가 지금 총론의 핵심 역량과 교과 역량 사이의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데요. 그 방안으로 그냥 총론의 핵심 역량만 제시하고 교과 역량은 제시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에서 교과 역량을 먼저 설정하고 그것을 모두 포괄하는 핵심 역량을 설정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적으로 해서 연역적으로 좀 뽑아내자라는 건데요. 이건 좀 어려운 작업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연구에서는 총론의 핵심 역량을 6개로 제시하기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면 교과에서 교과 역량을 설정하는데 좀 관련 연계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2015 개정 핵심 역량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인데요. 이거를 뭔가 비슷한 역량으로 범주화해서 탐구하는 학습자, 참여 협력하는 공동체인, 성찰 발전하는 생활인, 이건 이제 그 뭐 명칭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브로드하게 제시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에듀케이션 2030에서도 비슷합니다. 세 가지로 역량을 범주화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범주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에 예를 들면 사회과의 예시를 든다면
탐구하는 학습자와 관련된 교과 역량을 두 개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공동체인 성찰 발전하는 생활인과 관련된 역량을 교과 역량을 의사소통 및 사회 참여 능력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각 학년 군별로 성취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꼭 이렇게 가겠다는 건 아니고 하도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총론의 핵심 역량과 교과 역량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본 결과 이제 좀 생각해낸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 5, 6에 대한 요 개선 방안으로서는 그 교과 역량이 교육과정 성격 부분에 선언적으로만 제시되어 있고 그 이후에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과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체계는 교과별 특성을 반영해서 예를 들면 2015에서 핵심 개념이라는 명칭을 모든 교과에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교과의 특성에 따라서 핵심 주제나 핵심 가치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은 사실 우리나라 성취 기준은 너무 촘촘하게 구체적인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예시 자료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렇게 일반화된 진술로 할 필요가 있다. 내용은 가르칠 내용은 별도로 제시하고 좀 성취 기준은 능력 중심의 역량 중심의 일반화된 어떤 진술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사례가 지금 비슷한데요. 근데 사실 이 사례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간소화되어 있어서 적합하지는 않은데 교육과정의 구성 형식 면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BC주의 핵심 역량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범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은 빅 아이디어, 내용, 교과 역량 이렇게 세 요소로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각 빅 아이디어, 내용, 교과 역량이 모두 학년에 따라 위계화하여 성취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의 예시를 지금 빅 아이디어하고 내용하고 교과 역량의 그 표가 다 다른데요. 제가 한 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수학과 예시를 보시면 빅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수, 계산 능력, 규칙성,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도 이렇게 똑같이 빅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역량은 추론 및 분석, 이해와 문제풀이, 의사소통 및 표현, 연결 및 반성 이렇게 제시하고 그 아래에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성취 기준이 매우 우리나라에 비해서 불호도하고 일반적인 진술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을 좀 재구성해 봤는데요. 우리가 내용 체계표와 내용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요소와 기능을 합쳐서 성취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100가지의 수 개념을 이해하고 수를 세고 읽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취 기준의 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내용 따로 교과 역량별 성취 기준 을 브로드하게 제시하는 방안을 따르면 어떨까? 그것이 바로 역량 함양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구성 방안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캐나다 BC주하고 우리나라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이 결코 아직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용 체계표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은 캐나다 BC주의 빅 아이디어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체계표의 내용 요소는 캐나다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른 것은 성취 기준인데요. 그래서 성취 기준을 교과 역량을 중심으로 좀 브로드하게 일반화된 진술로 그렇게 제시하면 어떨까. 그리고 내용 체계표 속에 있는 기능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고요. 아직 합의된 건 없고요. 앞으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교육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향후 개정 일정을 보시면 작년부터 기초연구를 시작을 했고 본격적인 연구가 아마 3, 4월부터 시작해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한 말에 주요 개정 사항이 발표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론의 구체적인 방향, 그 다음에 교과에서는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등의 그런 어떤 개정 구체적인 방향이 발표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시안 개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내년 9월 이후에 총론 플러스 그 다음에 교과 교육과정 전체 문서가 고시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적용은 2024년에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25년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혜정 본부장님 감사합니다.